동해 항운노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조합원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. 경찰은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. 삼척시가 일제 강점기에 철거된 옛 삼척 도호구 관하 유적을 복원합니다. 내년부터 170억 원을 투입해 역사 문화 공원으로 조성합니다. 강릉선 KTX 사고 두 달 전에 8선 사고에 대비한 비상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했지만 실제 사고에서는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. 삼척항의 지진 해일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이 내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. 내년도 사업비 12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.